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야, 봄수야. 에? 너희 장난감 가지고 놀고 싶다 했지? 맞아. 그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인데. 하지만 이 장난감은 키가 작은 사람은 줄 수 없지. 점프 점프 잡아보시지. 주쌤! 주쌤! 안 돼 안 돼. 넌 키가 작아서 못 잡지 이거. 너무해. 야, 봄수야. 어? 너는 키가 더 커야 돼. 아직은 갓난애기라. 응? 저기 있는 우유나 더 먹고 와. 응? 그래야 키가 크지. 우유 싫은데 맛없는데. 그래 봄수야, 빨리 우유나 먹어. 삼촌처럼 키 무럭무럭 자라야 될 거 아니야. 아, 우유 맛없단 말이야. 우유 맛없다가. 아, 이제 아침 일어났으니까 아침밥 먹고 출근해야겠다. 꼬맹이는 꼬맹이구만. 장난감 줘. 아이고,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 봄수야. 어? 아니 삼촌이 나 막 막 키 작다고 놀리고 막. 봄수가 확실히 졸병이긴 하지. 키가 너무 작아 봄수가. 꼬맹이긴 해. 꼬맹이 봐봐, 아빠랑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걸. 키가 아니야. 돌리지 마. 근데 하지만 나중에 너도 나이가 먹으면은 알아서 잘할 거야. 그럼 진짜 잘하는 거야? 근데 아빠도 어렸을 때부터 우유를 많이 먹어서 키가 이렇게 자란 거라고. 너도 우유 많이 먹어야 될걸. 그렇다면 너 우유 싫어하잖아. 흰 우유 싫어하잖아. 초코우유밖에 안 좋아하잖아. 그렇다면 우유. 아니야, 먹을 수 없어. 맛없단 말이야 우유. 아이, 초코우유를 먹으면은 키가 안 자랄걸. 무조건 하얀 우유를 먹어야지 키가 자랄텐데. 쩝쩝. 그치 여보? 아니야. 그럼. 아, 그러면은 하얀 우유 안 먹다가 너 그러다가 요루루만큼 작아질걸. 와, 그건 안 돼. 와. 아, 여보. 아, 그 하얀 우유 안 먹으면 키가 줄어들지 않아? 그럼. 특히나 봄수처럼 편식 많이 하는 애들은 키 안 크지. 아이, 그럼. 하얀 우유를 안 먹으면 키가 안 클 거예요. 아이, 맛없어. 키 안 커, 키 안 커. 나 학교 나갈 거야. 아이고, 봄수가 하얀 우유를 싫어해서 이거 큰일 났네. 아이, 이게 칼슘 덩어리인데. 아, 여보, 어쨌든 나도 회사 갔다 올게. 아, 조심히 갔다 와요. 네. 왜 나는 키가 안 크는 걸까? 나도 아빠처럼 완전히 커갖고 막 이 큰 어른이 되고 싶은데 왜 나는 키가 안 크냔 말이야. 나도 키 좀 커야 되는데. 아, 젊은애. 뭐예요? 저는 키가 커지고 싶다고 했나? 저요? 커지면 좋죠. 아,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엄청난 걸 준비했지. 뭐야? 기다려봐, 지금 렉 걸려가지고. 됐어. 자, 이거야. 이게 뭔데요? 이게 마시면 이게 그 키가 막 50cm 커지고 막 이게 음식나게 커지고 막 그런 약이야 이게. 이걸 먹기만 해도 키가 커진다고요? 그렇지. 근데 이거 저한테 왜 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너가 우리 아들 같아서 그래. 우리 아들도 이렇게 차갑거든. 그리고 인형도 있으니까 인형 가져가고.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여기서 그냥 먹으면 돼요? 한번 마셔봐. 그냥 효과 그냥 바로 직방이니까 그냥 바로 켜질 거야. 오, 좋소. 그러면 한번 이게 먹어서 키가 커지는지 봐야겠다. 하이! 아! 잠깐! 말아보자! 어때? 좀 커! 저기 너무 큰 것 같아요! 너무 커! 이거 너무 큰데 좀만 줄여주시면 안 돼요?
기다려봐 잠시만. 야 이거 먹어봐. 작아진다 작아진다. 아이씨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 예. 알겠어. 그럼 더 큰 걸로 해줄게.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알겠어. 자, 여기. 아씨, 이거는 또 커졌잖아요. 너무 커. 아이, 빨리 줄여주세요. 아이, 왜 자꾸 컸다 작았다 뭐 이렇게 불평해. 자. 아이. 아씨! 왜? 중간 사이즈는 없어요, 중간 사이즈. 없어, 없어. 야, 아, 됐어, 그냥 너 그렇게 살아. 아, 짜증나 죽겠네, 야. 잠깐, 진짜 이렇게 작아지면 어떡하지, 나 이거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에이씨. 일단은, 그 엄마, 아빠한테 말해보자. 이 계단도 높아.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집에서 나는 소리 같진 않은데. 어우. 뭐야? 어디서 나는 소리야? 밖에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잘못 듣고 있는 건가? 드라마나 마저 봐야지. 아이, 뭔 소리야?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 귀에서. 벌레가 있나, 이거? 어디에 있지, 파리? 파리가 어디 있지, 파리? 파리, 파리, 파리! 아! 어디 있는 거야? 파리, 어디 있는 거야? 죽여버리겠어! 방금 날 죽이려 하고 있어. 으아, 목말라, 물 먹을래. 자, 물 먹어야지. 이거 뭐야? 뭐지, 이거? 여기 뭐 이상한 게 있잖아. 자, 이야, 이거 뭐야? 범수네? 범수랑 똑같이 생긴 인형인가 보다, 이거. 야, 잘 만들었는데? 뭐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겠지? 아, 심심한데 이거 해부하고 놀아야겠다. 이거 바늘 조립하면 재밌을 거야. 가자 가자. 봉수 인형아 가자. 쪼. 아, 이 녀석 무슨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겠지? 자, 심심한데 얘를 어떻게 가지고 놀까? 그래. 얘 말하는 거 보니까 지금 로봇 같은데. 한번 물에 담가 봐야겠다, 로봇인지 아닌지. 자, 가마솥에 들어가! 자, 자, 이 다음에는, 촛! 물량동이. 자, 허여! 잘못 구웠네. 허여! 자, 아직도 멀쩡하잖아. 뭐야, 이거 더 시끄러워졌네. 이거 로봇이 아닌가, 인형인가 보다. 그래, 이렇게도 안 망가지니까. 좋아. 용암을 한번 부어보는 거야. 좋았어. 너 여기 잠깐 있어봐라. 어디 도망가면 안 돼. 자, 용암. 이따가 또 내가 죽고 말겠어. 도망가야겠어. 여기다가 내 죽고 말겠어. 빨리 도망쳐야겠어. 잠깐, 뭐야 이거? 종이 아니야? 왠지 내가 작아졌으니까 이거를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서 타봐야겠어. 핫! 떳! 좋았어. 좋았어. 나간다. 날아서 나간다.
빨리 나가야겠어. 그 녀석을 용암에 뿌려버릴 거야. 엄마도 날 잡으려고 하면서 빨리 도망가야 돼. 아, 팔이 어디 간 거야? 앵앵거리진 않네, 더 이상.